고구마 밭에서 딱 줄기, 고구마 줄기 한 지 꼭 30분을 투자하였다. 이렇게 꽃 보면서 30분 투자하니까 얼마만큼 했느냐 하면 꽃이 줄기마다 다 피어 있습니다. 고구마. 제가 여기 고구마 줄기 한 흔적입니다. 이 푸대자루에다가 가득해였습니다. 이게 30분 동안 투자를 한 겁니다. 요걸로다가 맛있는 반찬 요리 할 겁니다. 고구마 줄기 장아찌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줄기 김치도 할 거고요. 제 영상에 채널에 다 들어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거 오늘도 또 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상 찍고 정말로 맷꽃이랑 똑같이 닮았어요. 어쩜 이렇게 맷꽃이랑 똑같이 닮았는지. 나팔꽃이랑 닮았죠. 자세히 보세요. 요게 고구마 꽃이랍니다. 와, 여기는 제가 줄기를 아직 안 한 쪽. 여기를 가면 여기는 줄기를 한 쪽. 딱 30분 해가지고 이 땀만큼 했습니다. 여기 자루를 재보면은 키로수가 키로수로 한 20키로는 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구마꽃 보면서 고구마 줄기 요리할 겁니다. 장아찌 만들 거예요. 철각 인증사 찍었습니다. 30분 투자해서 즐거움입니다. 정말 예쁜 것 같아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팔꽃도 담고 맷꽃도 담고 무궁화꽃도 닮았네요. 이 고구마꽃이요. 고구마 밤마다 다 피는 것 같아요. 요즘 올해도 작년에도 피더니 올해도 이렇게 예쁘게나 피었습니다. 자, 어떤가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고구마 꽃을 구경하면서 고구마 줄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고구마 꽃이랍니다. 맷꽃도 닮았고 나팔꽃도 닮았고 그랬죠. 요게 고구마 꽃이랍니다. 은근히 예뻐요. 요게 고구마 심어놓은 고구마 밭인데요. 딴짓들은 다 캤는데 여기는 아직 안 캤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구마 줄기를 쭉쭉쭉쭉 캐기 전에 뜯으려고 왔습니다.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쯤이면 고구마를 캘 것 같아요. 그래서 캐기 전에 제가 고구마 순을 요렇게 뚝뚝뚝뚝 넝쿨을 하면은 엄청도 그래서 고구마 줄기 이렇게 들으면은요 여기 줄기가 딱 있어요. 그러면 쫙쫙쫙쫙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이렇게 고구마 줄기를 쫙 이렇게 들으면은 잎사리를 이렇게 들으면 줄기가 쫙 나와요. 쫙쫙쫙쫙. 그러면 제가 쫙쫙쫙쫙 훑는 거랍니다. 요거 캐기 전에 이거 이제 바로 또 캘 거거든요. 고구마를 그러기 전에 고구마 줄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아, 여기 자루를 갖고 왔는데요. 한 20kg 정도만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보세요. 이게 쫙쫙쫙쫙 훑으면 되는 거랍니다. 엄청 훑기도 쉬워요. 여기를 해서 손으로 쫙쫙쫙쫙 따면 되는 거고요. 저 이런 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20kg만 고구마 줄기 해서 고구마 줄기 장아찌하고 고구마 줄기 김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구마 줄기 삶아서 말려놓고 그러겠습니다. 이거 줄기 보세요. 엄청 좋죠? 고구마 꽃도 구경하면서 오늘의 영상은 고구마 줄기 뜯기 일 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보실까요? 이쪽에 심어놓은 거는요. 배추가 이제 통이 통통하게 꽉꽉 찼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배추가 통이 꽉꽉 앉았어요. 우리 옆집 조카님네 이게 김장배추인데요. 와, 통이 완전 꽉 차가지고 아마 이건 나중에 들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통이 꽉꽉 잘 앉았어요. 엄청 잘 됐어요. 또 무를 봐 볼까요? 무도 엄청 잘 들었어요. 제가 여기 무늬 이파리 밑에 떠낼 때 제가 청대김질을 했었는데요. 와, 엄청도 잘 들었어요. 오늘의 영상은 고구마 줄기 하면서 여기 밭에 심어놓은 이런 김장배추들 찍으면서 와, 저 일 엄청 잘한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비가 한두 방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일은 끝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고구마 줄기 해는 날에 고구마 꽃 보면서 영상 끝! 마우쌤입니다. 늘 감사드리면서 구독!